한 번씩은 이렇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번 받아주고, 네. 맞아요. 들어주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큼한 봄처럼 오셨어요. 봄처녀 아니고 봄총각. 아, 네, 진짜로 봄, 봄의 기운 가득 갖고 오실 것 같아요. 봄, 아저씨라서 어떡하죠? 네. 근데 그럼 박사님, 오늘 저희가 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주제는 부모님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자식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시니어분들은 또내 자식한테 네. 신세지는 거 versus 아니면은 미안해. 네, 미안해서 얘기하기 싫고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느 선이 맞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또 자녀분 입장에서도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 오늘 열린 토크입니다. 네, 네. 이명빈 박사님과 함께하는 네. 열린 토크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의견 함께 나누면서 박사님과 열린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주제를 정할 정도면 그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 상담 오셔서 제가 그냥 너무 인지력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분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처음 오신 분들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아, 그래서 딱 말씀드리는데 좀 너무 복잡하게 이해를 하시고 똑같은 거 다시 질문하시고 반복적이 되면은 저는 아, 이 환자분의 인지력을 조금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게 생사와 관련이 되지 않은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셔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신다. 그러면은 뭐 가족분한테는 연락하실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고 하지만 당뇨가 굉장히 컨트롤은 안 돼 있고 네. 환자가 인지력이 저하돼서 이 복잡한 거를 식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네.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또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여쭤보죠. 자녀분에게 근데, 연락을 해도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근데 이제 또 한국 문화가 또 자식한테는 신세지기 싫어하고 뭐 그런 것도 많죠. 대부분 애들을 키워오면서 다 퍼주고 퍼주고다 보니까 본인 분들은 조금 남는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식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자존심도 있으시고 그렇지. 내가 또 괜히 손 벌리고 바쁜 애들한테 괜히 또 내가 시간 또 내라고 짐이 된다. 네, 짐이 되는 것도 싫으시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60대 부모님들은 네. 그나마 조금 개방적이시고 그렇죠. 좀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아시면서 대화를 하시려고 하고 하지만 80대 시니어분들은 조금 이제 자식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명절에 안 왔으니까 너네들 뭐 키워봤자 소... 아이고, 필요 없다, 이거 그 자식이 성팔차였어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 네. 말고 네. 안 보고 살아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찾으시고 아이고 그럼요 네. 외롭죠 그러시면서 정작 이제 찾아뵈면은 또 건강에 네. 대해서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건 좀 고치셔야 돼요. 뭐 엄마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어디 편찮은 데 없어? 안 아프다. 됐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난번에 의사 만나러 간 건 언제였냐고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그러시면은 아, 뭐 지난달에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의사가 무슨 약 처방해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약 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약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새로 처방받은 약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나와 이제 자존심 먼저 떠오르는 네네. 게 아니라 머리로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뭐였더라 하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의사가 풀어나가는 방향을 뭐 네. 혈압이 약 조금 더 올려주셨어. 왜냐하면 내가 혈압이 좀 높았대.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자녀들이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운동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안 돼. 모든 말을 그냥 네네. 다. 아니 지금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걷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운동하시라니까요.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아빠, 엄마. 맞아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거가 뇌졸중 환자가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가족분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서 이제 일어나시는 것도 힘드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네. 그것을 누가 옆에서 바깥에서 하라고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거나 아니면은 같이 하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 그렇네. 배샤 아빠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하나건 둘이건 그 이상이건 아주 잘 키워내셨지요. 그러나 저부터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머님한테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들은 지병이 생기시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이 먼저이니까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병이 있으면 무조건 주위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병에 네. 대해서 알아야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빠른 그렇죠. 진행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식이건 누구건 무조건 알리시라고. 그럼요. 병은 진짜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병은 소문내라고. 네. 같이 치료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한 번씩은 이렇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번 받아주고 네. 들어주고 부모님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또 저희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네. 자녀의 입장이에요, 박사님. 네. 저는요, 어머니가 폐섬유증을 앓고 계신데 직선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릴지 못해서 현재는 그냥 어머니 폐가 많이 안 좋으셔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대요. 이제 굉장히 연로하시죠. 여든이 훨씬 넘으셨고. 자, 근데 이제 자꾸만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지는 상태까지 오셨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줄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아, 이런 또 자녀분의 입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제 선한 여파면은 네. 하는 게 맞고. 아,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좀 치유 가능하고 그렇죠. 얘기해서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네. 네. 어머님도 본인이 같이 협력하여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네. 내가 이 병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인지력이 되시면은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지력도 조금 저하되시고 얘기를 해도 별로 어머니가 마음만 상하실 것 같으면은 네. 그냥 드리뭉실하게 지금처럼 그냥 폐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폐섬유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의학적인 병명을 잘 모르지만 조금 힘든가요? 불치병 네네네 쪽에 들어가나요? 거의 불치병이고요. 네 점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숨이 점점 차게 되고 아이고. 나중에는 폐렴이 자주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자녀분이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시고 어머니를 돌보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요. 네. 네. 또 그 말씀 못하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한 가지 인지력과 이제 감정 기억이라고 있는데요. 이모셔널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뭐 사람 이름들, 전화번호들 이런 것들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시더라도 네. 이렇게 크게 감정이 들어가서 이제 기억이 되는 것들은 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어머니 불치병이에요라고 얘기하면은 어우 깜짝 놀라서 치매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거부하시거나 네, 예, 맞아요. 또 그렇게 나쁜 영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 인지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 가족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네네. 이제 티네이저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은 어느 정도의 이제 학생 본인이 스스로 네. 배우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네. 여기는 넘어가지 말자라고 해주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네. 이제 생활하시게 되는 건데
그래도 보호자의 입장에서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엄마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플랜을 세우고.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미국은 로컬에 자식이나 보호자가 없잖아요. 자녀가 타주나 뭐 북가주 멀리는 동부에 멀리 사는 그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멀리 사는 자녀에게도 이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떠할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네요. 이런 일도 많네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다음 주제였어요. 정말요? 네. 다리를 하나 건너서 들으시는 것보다 의사한테 직접 들으시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아, 멀리 계신 자녀분들은? 네. 네. 근처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멀리 사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원에 방문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어떻게 뭐 병원에서 뭐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그러면 다음번에 그 병원 가면은 내가 멀리 살아서 미안하다고 의사가 한 번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려줘. 네. 그러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의사가 시간을 내서 자녀분한테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 또 워낙 진료를 온라인으로도 진료 네. 화상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선생님이 너무 근데 하실 일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제가 레지던트 때 노인과에서 할 일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네. 안 하면은 더 힘들어요. 아. 차라리 하면은요. 같은 팀이 생겨버려서 그렇죠. 협력자가 네, 그 팀이 눈으로 봐줘요. 그래서 그분이 가족들을 제가 트레인을 시켜서 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시면은 크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도 없고 보통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가시는 이유가 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네. 너무 많은데 이거를 더블로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까먹고 또 먹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심장 쪽에서 심장 약이 많은데 혼합되면은 큰일 나서 이제 병원에 네네. 들어가시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협력자가 생기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도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스타일을 잘 보셔서 네. 이 주치가 좀 친하고 얘기를 좀 잘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부탁을 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많이 못하셔서 네. 그 자리에서 따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같이 좀 전화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많이 설득해서 이제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랬더니 맞아요. 네, 제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아, 그게 맞아요. 대부분이죠, 사실은. 맞아요. 네, 처음에.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의사가 무릎 쓰고 이 환자한테 좀 불편을 끼치더라도 네. 딱 인터뷰를 해서 전화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나올 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때. 네. 소통을 잘하고 팀워크 잘 된다면요. 네, 건강은 다 좋아지실 겁니다. 40대, 50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너무 자식한테 투자하지 말고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하는 그렇죠. 재정적인 면에서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네. 여태까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더 가족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은퇴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홀로 섰을 때 힘드세요. 내가 홀로서도 재정적으로 탄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가 그렇죠. 가장 현명한 거고요. 맞아요. 그래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저희 위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애들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맞아요. 절대 안 돼요. 또 정말. 그때 되시면은 또 짐들까봐 그러니까, 힘들게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가 가족들과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이제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시니어분이 혼자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저희가 뭐
무조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만약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뭐 끝으로 혹시 당부 말씀이라든가 네. 있으시면 한마디 끝으로 네.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건강관리는 의사와 환자와 가족의 같이 팀을 이뤄서 일고 아, 나가면은요. 큰일 네. 이제 예방하시고 맞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현빈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이 네. 네, 슬로건이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